술을 마시하고 있습니다. 양주 목사와 부엌께서는 전하, 원로의 행행 행차가 부산 부사하신 것은 합죽급입니다. 자, 내들들 자, 빠지세요. 이성호, 양주 목사의 노고가 크도다.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맞이해 주니 과인도 참으로 기쁘도다. 내가 이곳에 오는 것까지 양주목을 둘러보니 이성호 양주목사의 선정으로 우리 양주목이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구나. 앞으로도 이성호 양주목사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늘 양주목 발전을 위해 애써주길 당부하노라.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모시는 곳이 부처하오나 최선을 다해 참의하셨습니다. 대사님의 노고로 과인이 편하게 지내게 싸움나이다. 소원이 만극하옵니다. 네, 매우 뜻깊은 행사입니다. 오늘 행사는 우리 시민들이 힐링하고 즐기는 그런 시간이 되겠지만 양주의 역사, 문화의 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양주시를 사랑하는 자부심과 자긍심, 긍지를 다시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양주는 그야말로 뿌리가 깊은 도시입니다. 특히 양주 목사는 서울을 방위하는, 요즘으로 말하는 수도방위 사령관의 역할도 겸했기 때문에 왕실과 가까운 측근들이 임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한때 영화를 이뤘습니다. 고려말 조선초에 이곳 회암사는 조선시대 고려말의 최대 왕실 사찰이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도 이곳에 와 오셔서 무학대사와 함께 정담을 나누면서 차를 마시면서 본인의 여러가지 집안의 많은 고통들을 이겨내고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매우 귀중한 장소입니다. 우리 양주 시민들께서는 이곳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조선 전기에 영화를 이뤘던 그 왕실 사찰 회암사지가 다시 또 중흥되어 갖고 우리 시민들을 힐링할 수 있는, 힐링시켜주는 그런 곳으로 되길 기대하고 또 양주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양주 시민 여러분, 또 외부에서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잘 즐기시고 늘 건승하시고 건강하실 기원하겠습니다.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과 곱게 물든 단풍이 아름다운 10월의 두 번째 회암사지 왕실 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축제 행사로 펼쳐지는 어가행렬 왕실 체험 프로그램, 무형문화재 공연 등 각종 축하 공연을 넉넉한 마음으로 즐기시고 천보산의 정기도 듬뿍 받으시어 행복을 살찌우는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말자제자 우선자 기자제 앞자선자 나제 토론랜던 정산왕의 랜던 활자 들어온다 현대가의 춤춘대 악고대사 혼자랜던 혼상제할 전상적인 보여주던 부자치 사랑사이며 아버지 위의 아들 대변절감 부여별과 성군하들 사양사야 학자미리 보여들 적정장사여자심 말자는 소진 쟁이며 흥청거리고 홀라채 활자 한참 들어올 때 월수고 엉뒤를 어깨에다 매니 영란은 중이 분명 주나 얼씨구 그백지의 중화가 나다요 원했니 날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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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가 날려온다 중이 날려온다 어여여 아무 소리 중이 나오는 중원이 올라가는 중원 없으니 거절가는 탱탱이었건데 아 자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 올라가는 중원이 있다네 그랬구나 올라간다 중이 올라간다 중하나 올라간다 물론 선상간 물들이랑 눈썹은 중하기 안경 너굴너굴 청춘한들
우리 가래질하세. 예. 보여라 가래. 지랄들 하는 것도 좋지만 거울이하게 어른들 죽지 말고 죽지 말고 젊은 홍안들 늙지 않게 늙지 않게 우리 저기 하느님 자루가 등장이나 한번 가보자. 네 말대로 데려다 한번 컷 놀아나 보자구나. 아니 그러자 그러자구나. 저기 제가 누구냐. 딸이야. 돈을 아주 이렇게 이렇게 아주 많이 줄 테니 저기 저 딸 그건 나한테 팔아라. 장가도 들고 와요. 기분이 좋아. 그 술 한 순배 낼 테니. 아주 안주해서 한 상을 멋들어지게 차려오느라. 육실하잖아. 아니, 이내 처보다 처먹는구나. 아니, 정말. 그렇지. 치는 것이고, 이렇게 치는 것이다. 왜 알겠느냐? 야 이놈아, 아니 이건 어디 높아서 치겠느냐? 아니 이건 못 쳐. 그렇지. 아니 높으면 사닥다리로 못 갖다 놓고 쳐 그래?
길도 야!